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라니까요.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 와, 이렇게 보기 싫었나? 뇌졸중, 치매, 유방암, 췌장암, 전립선암 이런 발병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. 아, 목숨과 관계된 라인. 그렇죠. 제가 또 자칭, 타칭 다이어트의 신이라고도 어디서 또 불리우고 있어요. 40kg을 감량을 했습니다. 40kg요?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사사이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. 아, 궁금한데요. 사사이. 사사이 너무 궁금해요, 선생님. 두 번째 비법은 뭐겠어요? 운동! 운동하는 거예요. 무릎 푹 짚고 다시 한번 만세. 하나, 둘, 하나. 밑에 이렇게 막을 때 이렇게.